70대 펜션 주인을 죽이고 재판을 받던 가해자가 2심에서 4년을 감형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거액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는데 선고 일주일이 지나고 돈은 도로 가져갔습니다. 1년이 지나고서야 이 사실을 안 피해자 유가족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. 3년 전 지리산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 오승열 PD가 쫓아봤습니다.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의 한 펜션. 유독 산을 좋아했던 고 민재호 씨가 공무원을 정년 퇴임한 뒤 직접 만든 펜션. 15년간 꾸려오던 펜션은 지금은 유령의 집처럼 변했습니다. 안에 보시면 곰팡이 다 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피땀 흘리게 해놓은 걸 다 쓸 수도 없고 해가지고 여름철 되면 이제 물가 옆이라고 이게 최고 먼저 예약을 한 장소가 돼가지고 아, 인기가 진짜 예 대학생들하고 막 단체로 이 방수로 차지하려고. 이 펜션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? 악몽 같던 그날은 3년 전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. 당시 펜션 CCTV에 찍힌 장면입니다. 점퍼를 입은 30대 투숙객이 펜션에 들어섭니다. 건물을 향해 절을 하는 등 알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. 그 뒤엔 투숙한 방에 먼지가 있다며 민 씨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. 먼저 가 있으면 치워주겠다고 해도 계속 쫓아오더니 급기야 다른 방까지 따라 들어갑니다. 나오라는 손짓에도 나오지 않는 남성. 답답한 민 씨가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. 2, 3분이 지났을까 남성의 손이 나와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. 10여 분이 지나고 혼자 빠져나온 남성. 그대로 사라집니다. 방 안에선 민 씨가 이 남성에게 수십 차례 폭행당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네, 앞으로 그렇고 중앙에 남성은 스스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유족들은 지금도 민 씨가 당한 갑작스런 죽음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투숙객들한테고 많이 베풀고 그쪽에 놓은 게네 지금도 먹고 가고 싶어서 전화가 자주 옵니다.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한 게네 왜 무슨 사고가 났느냐 말로 안 하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. 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심신미약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 78문 영감님을 그렇게 두개골 한몰대고 갈비까지 다 내려앉아갖고 그렇게 이빨까지 다 내려앉아 완전 잔잔한 밟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너무 잔인하게고 그렇게 진술하고 감형받으려고 막 그래갖고 정신감정을 요청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2심 선고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주문을 읽던 재판부가 가해자 측이 거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4년을 감형한다고 한 겁니다. 유족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. 알고 보니 선고 일주일 전 가해자 측이 1억 5천만 원을 공탁했던 겁니다.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. 감형을 받은 가해자 측이 선고 일주일도 안 돼 공탁금을 도로 가져간 겁니다. 유가족은 1년이 훨씬 더 지난 지난해 6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. 다시 그러면 그 돈을 찾아갔으면은 다시 4년을 다시 없든지 개심죄로 8년을 더 받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기를 치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면 돈은 그대로 자기들이 다시 호주머니에 넣고 죄값은 4년에 깎아가고. 원래 형사사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. 돈을 맡길 때부터 공탁금을 가져갈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JTBC 취재 결과 가해자 측은 형사공탁과 다르게 언제든 돈을 다시 빼갈 수 있는 민사용 공탁 절차를 밟았습니다. 이거는 형사공탁이 아니고요. 네. 아, 형사공탁이 아니고. 일반 변제공탁. 네. 그리고 그 뭐 해수 제한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? 그건 없습니까? 당시 가해자 측 변호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면서도 형사용 공탁은 피해자 측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피해자 측이 공탁에 동의하지 않아 민사용으로 맡긴 것이라며 당시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주장했습니다. 의뢰인에게 공탁금을 회수하자고 한 것도 내가 맞다고도 했습니다.
하지만 취재진이 대법원에 확인해보니 판사는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줄 때 반드시 공탁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는 점에 동의했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.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목숨값을 대신해서 4년을 지금 감형을 받았지 않습니까? 자기들이 그래 짜고 치는 고수처럼 그 1억 5천 큰 거문이라고 판사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. 당시 재판부는 형량을 줄여준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. 재판장님도 묵인을 안 한 이상 그렇게 그 감형을 시켜주고 판결까지 내리고 요즘 지금 생각 너무 억울하니까 진짜 나라를 상대로 이거 소송까지 걸어야 되나. 참 무슨 유죄라는 말이고 요즘 무죄라는 말 있더니 가진 게 없고 우리가 법조계 신인척이 언줄이 없는 게 이 진짜 뭔가 무시한 사람들 죄다 이거는. 당시 검찰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남성은 그대로 16년형이 확정됐습니다. 유가족들은 가해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. JTBC 오승열입니다.